안녕, 야수가 장난감 집사입니다. 오늘은 성형수술 읽어주세요. 오늘은 아래까지 읽었죠? 그냥 여기 아니죠? 그레이스가 읽은 데죠? 제목은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본 야구 창세기 27절 28장 말씀. 야구는 너무 슬펐어요.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형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. 몬시 하거나 버티광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. 야구는 오종일 걷고 또 길었어요.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걸어갔어요. 얼마나 멀어졌을까요?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. 그에서 멈추었어요.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. 그날 밤 야곱은 아주 멋진 꿈을 꿨어요. 꿈속에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. 그 사다리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길이었어요. 그런데 신기하게 사다리 위에서 순서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어요. 그러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. 나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, 내 아버지 이삭이야. 하나님이다. 지금 내가 자고 있을 땅에 내 자손 에게 줄 것이다.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.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어요. 일어나 안았어요.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. 야곱이 말했어요. 하나님, 나랑 같이 가실 거야? 야곱은 기뻤어요. 그래서 야곱도 감사의 기도를 들었어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야우! 야곱은 신이 나서 하나님이 가 주시길 원했거든요. 이제 야곱은 슬프지 않았어요. 왜냐면 야곱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. 맞죠? 이러시네요. 우리 청경책이 읽어주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. 안녕!